그 기운,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인간은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운을 걷어가시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자,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 생기는 누가 불어넣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누가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줘야 돼. 자, 이게 사도행전 17장 23절에도 이런 좋은 말이 있어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가만 있어봐 이는 거기서부터 시작 이는 만민에게 먹과 생명과 그 다음에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하, 호흡도 누가 주셔야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야 가능하구나. 우리는 모르고 지가 숨 쉬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숨을 주셔야 된다. 자, 지금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도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시편 18편 1절 오늘 본문을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좋으니까 성시 낭독 하듯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 힘이 없다면, 기운이 다 빠졌다면, 혹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힘의 원천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는 힘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